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가리왕산을 갑니다. 가리왕산 아리가리합니다마는 도대체 가리왕산 어디 있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면과 평창군 진북면 사이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달려 이렇게 동강을 지나고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솔잎, 아 이렇게 솔밭이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가야 됩니다. 가다가 보면 또 바로 해동 솔향 캠핑장이 나옵니다. 이걸 지나서 딱 가면은 가리왕산. 버스 정류장 거더니 이제 편말이 나왔습니다.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야 오는데 아리까리하네요. 헷갈려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IC를 빠져서 거의 45km 50km를 더 달려서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뭐 보러 왔냐? 이것저것 보러 왔습니다. 계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계곡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아 계곡이 나오고 주변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아 계곡을 보려 하니까 바로 왼쪽에 얼음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구경 한번 하고 가자 이리 생각들어서 한번 쳐다보니까 얼음 동굴 앞에 그냥 펜서 철조망 펜서를 쳐놨어. 이거 왜 쳐놨을까요? 아 자세히 쳐다보니까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어. 저 얼음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차를 덮치고 그랬네요. 어쨌거나 멀리서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서 여름에 얼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얼음 동굴 내 들어갈 수가 없어. 냉장고를 뭐 가져가야지 뭐 굳이 동굴에 들어가야 하나. 아 그래도 쳐다보고 싶습니다. 사이 펜스 사이로 계곡 카메라를 밀어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아 이거 왜 이럴까요. 얼음 동굴 나중에 다른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얼음 동굴 네, 핵심이 아니죠. 근데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리왕산에 얼음 동굴 사고 난 거 저기 사진인데요. 그리고 가리왕산의 주 핵심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물이 좀 흐릅니다. 졸졸 흐르고 계곡 옆에 예 수풀이 우거집니다. 풀이 우거지네요. 네. 가리왕산 자연 휴양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가리왕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처음 가봐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리왕산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볼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계곡은 풀이 무성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물도 좀 졸졸졸 흐릅니다. 활활은 아닙니다. 졸졸 흐르고 일단은 잠깐 내려서 주변을 돌아보고 진짜 베개는 안에 있겠지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계곡에 풀이 왜 이리 많아요. 아 여기는 어느 곳이 아닌가 봐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리왕산의 안쪽 자연 휴양림 어디 있나 들어가봅시다. 들어가 못 들어가고 왜 이렇게 뱅뱅하면 아 주변에 완전하게 카메라로 다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해. 아 드디어 내표소에 왔습니다. 가리왕산 자연 휴양림의 내표소 딱 들어왔습니다. 야영 안하고 캠핑 안해도 기본적으로 주차비하고 입장료 4천원 내셔야 됩니다. 아 기본입니다. 4천원. 아 등산하실 분은 등산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 등산하는 거 뭐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캠핑장 야영장 배추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야영장입니다. 가리왕산의 야영장. 아 계곡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나 아, 야영장 바로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아 수량은 괜찮은데 계곡이 좁습니다. 우리 시골 논두렁 옆에 있는 겨울처럼 계곡이 좁습니다만은 아 수량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물놀이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 여기는 팔팔팔팔 내리네요. 아, 아까 하루에서는 쫄쫄쫄이었는데 아 아주 좋아요. 오, 이 정도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좋네 아우 시원합니다.
가리왕산의 계곡에 물은 일단 시원합니다. 물도 맑고 깨끗.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아주 좋네요. 좋아요. 여기에 노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은 어린이와 같이 가볍게 물 잠그 쉬셔도 될 것 합니다.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영 캠프가 예, A동, B동, 1동, 2동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의 야영장에 오신 분들, 그분들은 뭐 충분히 오시는데 공간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야영장이 소나무밭 밑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사는 거 아니고요. 돈 주셔야 합니다. 한 15,000원 정도 주시면 되죠. 성수기는 또 17,600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미 오신 분들 야영장 계곡에서 여기는 물 좋네. 물 좋아. 어느 정도 돼요? 허리까지 넘게 옵니다. 물이 중간 수심이,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옆에 큰 바위도 있고. 이 계곡이 여기의 핵심이네요. 가리왕산의 계곡의 핵심 바로 이 지점입니다. 허리 넘게 오고 어린이들은 키를 넘길 것 같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주차장에서 계속 걸어서 2km까지 가야 이 계곡의 끝이 납니다. 계곡이 춥네. 좁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니까 계곡이 돌하고 그 다음 풀하고 무성합니다. 여기서 뭐 조금 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계곡은 일단은 야영하는데 야영객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 놓으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약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가리왕산. 가리왕산에 계속 해서 계곡 확인 들어가면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쭉 확인하는데 계곡의 깊이는 그렇게 넓이가 넓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곳에는 풀이 그렇게 무성하네요.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서 한 1km 정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계곡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니까 휴양림이 되어 있고요. 계곡도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500km 지나고 이제 1km 지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래로 한번 계곡을 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곡에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 숲풀이 우거졌어 계곡에. 근데 큰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그 넓은 계곡, 거기만 겨울을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계곡이 좁습니다. 좁고 이용을 안 하니까 수풀이 무성합니다. 여기는 이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km 지점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차단됐네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1.5km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보니까 펜션도 있고요. 뭐 휴양지도 있어요. 놀만해요. 여기 계곡 좋아요. 넓지는 않지만은 뭐 놀만합니다. 계곡과에 발 담그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왔다는 끝까지 올라가죠. 확인하겠습니다. 위로 더 쳐다보니까 이제 수풀이 무성해. 거의 오른쪽에 보니까 숲속에 야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펜션도 있고요. 휴양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펜션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시설은 폐쇄가 됐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물놀이 딱 하기 발 담그기 좋았는데 여기는 폐쇄가 됐습니다. 여기는 내표소에서 걸어서 한 1.5km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여기는
산속입니다. 숲속의 야영지라고 되어 있죠, 벌써. 이름도 그렇게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걸어와서 하긴 합니다. 아, 저 밑에, 아주 넓어요. 계곡이 넓어. 아, 원래 여기에 놀만한 곳이었네요. 버터도 있습니다. 물놀이 버터. 아, 그런데 시설이 폐쇄돼서 누군가 여기 와서 그래도 물놀이하고 노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리왕산에 이 야영장, 야영장 보고 계십니다. 펜션하고 보고 계십니다. 휴양지 보고 계십니다. 계곡은 더 이상 올라가 봐야 지금처럼 아주 좁고 숲을만 무성합니다. 여기가 거의 한 2km, 1.5km에서 2km 사이입니다. 10만이 다리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10만이 다리가 나오는 것은 이미 산속으로 와가지고 뭐 한다? 산삼 캐는 거죠, 산삼. 10만이들이 산삼을 봤을 때 힘받다 하는 그 장소가 나 이 다리를 건너면 기회가 온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10만이 다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위도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끼 계곡을 안 가도 이끼 계곡의 느낌을 확 느낄 수 있는 이끼 초기호 계곡 이렇게 부르죠. 물이 시원합니다. 와이리 차는 와이리 차. 엄청 차다, 엄청 차. 물이 이렇게 차네요. 정말 여기는 물이 위에서 산 가운데서 솟아난 뱀이 그냥 계곡 음지로 해가지고 내려오네요. 제 손이 얼었습니다. 그냥 얼어버려서 어우 히트로 말려야 되겠습니다. 아, 이끼가 이렇게 우성합니다. 이렇게 이끼 계곡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오늘 가리왕산, 가리왕산에 와가지고 야영하는 것, 펜션, 휴양촌 요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지금 캠핑장을 보여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캠핑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캠핑장은 어디에 있나? 사실은 들어오는 입구에 원래 있습니다. 이 가리왕산에 오토캠핑장은 원래 있는 매표소 바로 입구 옆에 있습니다. 산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캠핑장이 한 2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0개가 있어요. 20개. 각각 차량을 가지고 오고 텐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매표소 들어가서 아까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시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샤워시설 다 있고요. 뒷일 보시는 거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실 같기도 합니다. 저기에 이렇게 쭉 캠핑장이 쭉 놓여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가리왕산의 오토캠핑장. 내부도 한번 보고요. 샤워장하고 여기 설거지도 하실 수 있는 거, 또 뒷일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리왕산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실 분은 매표소를 하시고 이쪽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 강원도 청선이 우리나라 태백산의 중앙부에 있는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원래 가리왕산은 옛날 맥국의 갈왕이 이쪽에 피신을 와가지고 마지막 생을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살았대요. 맥국이 그 도대체 그럼 뭐가 맥국이냐? 맥국은 사실 춘천 일대에 있던 이 부족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리왕산의 캠핑장 쭉 영상으로 보고 오늘 가리왕산의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